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프리즘 선주곡으로 가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랍 빠크동입니다. 호이. 가라채 또 우두머리 한번 싹 한번 말아볼게요. 행운의 장갑 필요 없고, 레벨업 필요 없고, 입문용 키트 아니면 작치인데, 입문용 키트에서 맛있는 사코 나오면은 바로 우두머리 가능하거든? 이건 뭐 참지. 어, 근데 나쁘지 않다. 이러면은 우두머리 말파도 한번 했어야 됐거든요? 어, 근데 자, 일단 올리고 갈게요. 이게 원래 이제 펭구 모드 말고도 박수 말파라고 막택이 있는데 우두머리까지 달아주면은 진짜 좋긴 하거든? 왜냐면은 윗몸 일으키기 하고 와가지고 딱 공속이랑 이제 나중에 고정 피해까지 생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광역 데미지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약해요. 아, 이거 연패 탈려 있는데 까비요? 어, 이러면은 쉔 먹으면은 바로 풀템이잖아. 근본의 피박 어결? 이거 보조 용도로 재즈 가주고요. 어차피 연습 면패가 깨졌기 때문에, 아유, 이거 아니지. 거결에다가 피바라기 넣는 게 약간 근본이죠.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공속이 우두머리로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바라기로 피읍하고 거결로 약간 전체적인 스택 올리면은 말파 데미지 늘어나잖아. 단단해지고. 그냥 그걸 노리면 되긴 하거든. 자, 이제 피바 거결 줬기 때문에 피바 거결, 근데 아직 고정 피해가 아니라 조금 약하긴 하거든. 이게 방어력 개수인데 그래도, 아, 근데 좀 약하긴 하다. 삼성 찍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은 약해요. 아, 근데, 아, 근데 요즘은 야무지게 오염피 안 해도 돼. 퐁당퐁당도 괜찮아. 아, 말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여기 481을 굴렸는데 말파 3마리 찾았어. 잠깐만, 일단 참아봐. 아, 근데 내가 이거 다 피바거기를 만들어놔가지고 뭐 의미가 없는데? 아니, 황티 뜨면은 그대로 진행을 할만하고, 단지 뜨면은 뭐 단지로 살릴만하고. 요소는 많아요. 층강체를 보죠. 빠른 문화 나오고 끝판왕 먹고 대깨로 해야겠다. 어차피 나오는 놈은 나오고 안 나오는 놈은 안 나오니까. 나는 나오겠지라는 마인드. 여기도 빙하 말파이트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빙하가 적용되긴 하지만 나처럼 삼성 보는 게 아니면 굳이? 심지어 나는 끝판왕까지 먹었는데? 에헤이, 에헤이.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우두머리 3단계 지나 안 하니까 조금 느리긴 해. 근데 나중에 오공 넣어주고 약간 천개 받아주면 세긴 할 듯? 지금도 끝판왕 들어가니까 확실히 데미지 세진 게 좀 느껴지죠? 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 둘둘 해가지고 어쨌든 딜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쉔이랑 요릭이랑 삼성 나온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듯? 에헤이. 아, 이게 BF를 먹어놓는 게 맞는 건가? 자, 우두머리 이제 업그레이드 했고요. 말파이트! 컴온! 말파이트! 참아라, 하동아 참아라. 하동이 참지 않아. 피바거글 또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또 만들까요 그냥? 나중에를 생각하면은 어차피 우디르 같은 거에 넣어줄 수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긴 하거든? 근데 끝판왕 효과가 이제 20% 체력을 얻고 다른 코세게듀 챔피언이 죽으면은 박마저를 전달 받으니까 말파이트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파는 우승하기에 좀 덱파워가 부족할 수 있거든? 근데 끝판왕까지 낀 말파는 좀 결이 다르죠? 나이스. 자, 이것도 한번 레벨 땡겨서 재즈나 받아줄게요. 재즈.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말파가 끝판왕까지 받으니까 이게 어깨빵 효과가 뭔가 저렇게 뭉쳐있는데 상대로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하고 와가지고 한 번에 스쿼트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고 와가지고 한 번에 광역으로 녹여주면 대박이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궁극기 지속 효과는 좀 활용하기가 어렵죠?
이야 미친놈 아니냐? 자 이걸로 해서 비전 마법사까지 켜주고 1000개랑 레벨을 한번 땡겨줘서 숙지기 하나 받아주고 팔고 근데 모렐로 해도 애매한 게 모렐로를 활용할 챔피언이 쿠먼 갔을 때 뭐가 있나? 자 일단 빙하 온 거는 순식간에 풀려서 일단 갔다 와서 다 죽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대 개수가 탱킹하고 있는 사이에 그냥 와가지고 다 이렇게 평타로 녹이면 되거든? 웃음벨이긴 하네. 작지도 안 쓰고 공속을 진짜 시킬까요? 에헤헤헤. 결국에 뭔가 집어넣을 게 어쩔 수 없지만 살짝 저게적인 느낌. 6거대 개수에다가 그냥 하나씩 뭔가 더하는 느낌으로 더하는 것밖에 없겠죠? 이것도 일단 쓰레쉬만 떠주면은 바로 6거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거대를 해야 돼. 박마저를 전이 받아가지고 말파가 강해지는 거라. 안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양심상 아지르를 쓸까? 이거고, 요거고, 스레쉬가 그냥 말파이트 같은 거 하나 땡으로 집어넣어도 돼. 그러고 고인수 아지르 하나 해주고. 아 요것도 우두머리 사일러스 구리지 않나? 아닌가? 사일러스 우두머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챔피언이든지 공속이 빨라지고 고정 피해가 들어가는데 안 좋은 챔피언이란 게 있을 수가 있나? 근데 말파는 이제 광역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의 성능 차이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긴 하죠? 아무래도 에헤이. 아 근데 이거 빙하망치에다가 우두머리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어차피 딜찍노를 하는 느낌이라 빙하망치에다가 우두머리 가봤자 맞아 죽으면 그만이긴 하거든. 맞아 죽이면? 거기다 심지어 풀스커트를 못하면은 고정 데미지도 안 터지죠? 근데 빙하.. 애초에 빙하망치였네? 자 레벨업 해주고요. 아니 딱히 가고 싶은 게 없는데? 포악 하나 만들고 네이셔 하나 만들고 모렐로를 결국에 섞긴 해야 될 듯? 어 잠깐만. 자 이러면은 그냥 불에 가서 오디리만 찾아도 될 것 같은데? 고정 피해라 다 또를 수 있어. 이건 근데 좀 양아치 같긴 하다. 자 이거는 무가머라 해도 이기는 거죠? 말파를 예측이 잃지 않고 이렇게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와 진짜 집불도 안 뜨는 거 보소. 잠깐만 오케이 한번 갔다 오고. 이게 1일 우두머리도 진짜 좋은데 1일 우두머리가 칼날이 살아있어가지고 스쿼트 하자마자 와가지고 그냥 다 팰 수 있거든. 스쿼트 하는 와중에도 패고. 어, 그런데 일단 끝판왕 말파가 최고라는 거. 어 코보코. 아 이거 그냥 할 게 진짜 많아. 코보코가 체력이 계속 늘어나잖아. 코보코 메카도 맛있고 거기에다가 강타자까지 더하면 더 맛있고. 아니면 코보코. 근데 코보코 우두머리는 좀 아니죠. 근데 할만은 해. 약간 예능 느낌 더해가지고 코보코 우두머리도 한 판은 할만하지 않을까? 그냥 약간 고정 딜로 팬다는 느낌? 어우쉣. 어 야 잠깐만. 야 씨 신화가 여기서 뜬다고? 아 나 진짜 어탱구리가 없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 이게 십신화가 돼. 아니 아 게임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지? 아 근데 십신화 자야 이성이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와 나 이러면 또 아니야 열심히 하자. 원래 고난과 역경이 한 번은 찾아오셔야지. CC만 없으면 어?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방금? 아 근데 이거 두 번 이겨야 되거든. 아 얘가 덱을 강화시켜 오면은 살짝 거시기 하긴 한데 모르겠다. 강화시킬 게 있나? 근데 십신화가 덱을 강화시킬 게 있어? 자이한테 신화 상징 놓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하면은 뭐 애초에 강화의 여지란 게 있나? 그런 게 있는지 나는 모르. 빨리 그냥 우디를 난 찾고 싶은. 이렐리아 일단 다 가져가. 몰라 말이 좀 더 막을 것 같고요. 우디를 나왔다. 육거대 가야 되는데. 아니 육거대는 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유령까지 맞았네. 유령 맞으면 오히려 좋죠. 왜냐? 빠르게 복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뭐야 둘이 안 죽었네. 신화 신화끼리 서로 쿵짝짝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어차피 안 져요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응? 끝판왕을 잘못 가져갔어 까비. 아 의미 없어. 피바 거결 용발 넣었다 빼주고 깜짝만요. 아 CC가 너무 많아. 아 CC가 너무 많아. CC가 어 다음 턴에 삼성되는데? 모른 필요 없어. 아 애매한데? 아니 이거 3등이 빨리 죽어서 내가 본체를 만나서 죽였어야 됐는데 3등을 너무 늦게 만나가지고 이게 오히려 나한테 안 좋았다. 그게 빨리 만나서 그냥 나 죽였어야 됐거든? 죽이면은 약간 금방 죽일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어차피 이것도 3등이 십시나 죽었다 깨어나도 무늬이거든. 에밀방구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뭘 할 수 있지 상대방이? 아니 선생님 안 나와요 선생님.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튼 이렇게 오두머리 말파가 있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됐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